드라마 3.1에서 신지영 전과 신지영 역을 맡은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전 역을 맡은 신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영. 저는 송이경이라는 약간 베일에 쌓인 그런 여자로 나오는데 신지연 양이 저의 몸을 빌어서 살아남기 위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저의 몸을 빌어서 돌아다니게 돼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역을 다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영 양이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가족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지만
나한테 싫은 소리를 잘하죠. 못되게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근데 신지현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순수해요. 왜냐면 그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자칫 잘못해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고 초롱이는 조금 더 막 대학생의 느낌을 가진 친구라면 신지현은 소녀에서 소녀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야 이런 맑은 느낌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연기가 나는 느낌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그 저희가 설정을 몇 가지를 아예 정해놨어요. 이상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있어 익숙한 사람이 보이게끔 그런 걸 그리고 신지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단순하고 긍정적인 아이였죠. 일단 본인이 한번 죽었다가 어찌됐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너무나 무한적으로 기쁠 것 같고 처음 만나는 스케줄러가 과연 나를 알아볼까 막 이런 굉장히 아이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표현하려고 예, 노력을 했고요. 저는 어떤 장면에서 선배님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버스 장면에서 그때 그냥 묘한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꼈고 선배님 연기하실 때 보면 되게 진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에서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촬영 현장에 대신 대선배님들과 스태프들한테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다양한 접시과 이런 거 없이 상이 없는 걸 보면서 솔직히 진짜 많이 경식 없다라는 게 막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 사실 저는 좋아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떠나서 저는 그냥 부끄러움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굉장히 제가 아마 저는요. 그 방법을 잘 모르고요. 그저 역할들 다 정말 좀 생활을 시달리는 캐릭터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이쁜 모습을 좀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 마음 스타일을 듣게 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멋지게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쪽에서 막막하다가 그냥 그레이스 켈리를 말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섬에서 한번 진짜 재님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로 빙면 되고 싶어요. 네. 같이 간 생각을 하셨는데요. 짧지만 여자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과연 남자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이 드라마를 찍으면은 재미를 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탈리 포트는 내 모습이 내가 살고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레오왕을 되게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레오맨이고 텔레포트만 행보를 쭉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됐는데 36개의 작품으로 다양한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한심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게 그런 감성과 그런 감수성과 표현을 듣고 그 나이에 살아갈 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결혼하는 그 안무가 나의 그런 결혼도 너무나 저는 공경하는 결혼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한편으로 좀 부러운 지금도 좀 부러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사님 덕분에 그림 받은 걸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웬만한 거에도 눈물이 쓰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살아오면서 되게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한 데서는 그래도 눈물 흘릴 정도로 슬프긴 하지만 눈물까지는 별로 안 흘려서 지연이가 연기할 때 처음에 참 웃는 게 많은데 아이처럼 그런 게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글쎄 남을 위해서 특별하게 울어본 적은 없던 것 같고 저를 위해서는 굉장히 서글프게 울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와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작품을 했었는데요. 잘 나오지 않은 작품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잘했던 작품은 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정말 좋은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서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분들에게 기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의견이 많이 못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무겁고 우울하고 굉장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밝고 로맨틱, 멜로디적인 것도 많고 또 그런 점이 너무 부각되다 보면은 너무 그럴까봐 너무 가벼운 부분만 보여줄까봐 약간 이렇게 진중하는 것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저희 작가님께서는 보면 볼수록 더 재밌고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지금 작품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하니까 그런 작품을 SBS 드라마 스페셜 49일 많이 사랑해주세요.